아, 마이크 들리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민사 소장 작성 들어가는데요. 민사 소장 작성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민사 소장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민사에 관한 사실 관계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 민사에 관한 사실 관계 부분들이 A4 용지 해가지고, 한 2페이지 정도, 한장 분량 정도가 민사에 관한 사실 관계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사실 관계를 읽으면서 여기서 파악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어떤 소호해야 되는지, 소호 종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행의 소인지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형성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먼저 소의 종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이행에 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행의 소 종류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거의 끝났나요? 지금 소송법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아, 끝났어요? 그럼 소송법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행의 소의 경우에는 그 법정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달라는 특정을 인도 청구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은 특정을 인도 청구가 있고 두 번째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전 지급 청구에서 이게 이행의 소 일정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에 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기 절차에 관한 소송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행의 소 부분들이 역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에는 여러 금전 지급이나 등기 절차 이행 소송이라 문제든지 특정 물리도 청구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소 파트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건들입니다. 확인의 소는 적극적 확인의 소하고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는데 이 확인의 소는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형성의 소 부분들인데 형성의 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형성의 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소송법 배웠다면서 배운 게 아니라 소송법을 그냥 책만 읽는 거예요. 그걸 소송법을 배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소송에 관한 내용들의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그게 배운 거예요. 그냥 소송법을 여러분들은 읽은 것이 이제 배운 게 아닙니다. 자, 형성의소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소동상 형성의소가 있고 실적파상 형성의소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 형성의소가 있습니다. 그 형성의소에도 우리가 소동상 형성호소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회행위 취소 파트, 이 파트만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사회행위 취소호소, 이게 형성호소에서 저도 출제를 맡아드려요. 결국은 시험 범위는 이행호소에서 금전 지급 청구하는 사건 또는 특정물 인도 청구하는 사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사건들, 아니면 사회행위 취소 사건들, 결국은 시험 범위들은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주의 1, 2, 3안하고 4, 5번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민사에 관한 사건 사실관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소 종류인지, 그럼 여기를 제외하면은 결국은 이행의 소 아니면은 사행위 취소의 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사행위, 우리 실무적으로는 공인을 분할 청구의 소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게 되지만은 우리 공인을 분할 청구의 소, 이 소는 형식적 형성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식적 형성호소가 갖는 특질들이 있습니다. 형식적 형성호소가 갖는 특질 몇 가지가 있나요? 수험때 배웠으면 알고 계셔야 돼. 형식적 형성호소가 갖는 특질 가장 이상한 특질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배제됩니까? 처분권주의가 배제됩니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물에 대해서 그 목적물에 구익을 취해서 이쪽 부분들은 내 것으로 하고 반대 부분들은 상대방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처분권유가 배되기 때문에 가장 출제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청구 기각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할을 해오면은 현물을 분할시키든 현물 분할이 어려우면은 그런 가액으로 분할시키든 어쨌든 분할을 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 형성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형성소와 관련돼서 재판한 이혼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판한 이혼도 이것도 형성소 일정이에요. 그런데 재판한 이혼 사건들은 사건이 민사입니까? 가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가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들은 결국 시험에 출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성소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은 민사에 관한 부분들은 사행위 취소 사건들이에요. 만일 상사분까지 포함되면은 주주청이 교류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형성에서는 오로지 사행위 취소 청구 사건만 출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호 종류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각 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 능력 있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또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당사자 파트들입니다. 물론 당사자 능력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이긴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먼저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들인데, 자, 이행우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누가 씁니까? 누가 이행우 소에서 당사자 적격을 갖죠? 다시 배우셔야 돼, 소송법. 배운 거 아니야? 책만 구경한 거야, 책만 구경. 제가 질문 하나도 답변 못 한다. 여러분, 소송법 공부했다 하지 마십시오. 소송법이란 책만 구경한 거예요. 책을 구경해가지고 소송법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도 답변 못 한다. 그러면 1차하고 2차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2차는 철저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암기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행소가 상사적격은 누가 갖습니까? 원고적격, 피고적격이 있는데 누가 원고적격을 갖죠?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습니다.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진 자,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이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 것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로부터 이행 의무자라고 지정된 자 이 자가 피고 적격을 갖습니다. 이게 이행우서의 당사와 적격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행우서는 원칙적으로 결국은 그 주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 원고와 피고 부분들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나중에 본안 심리 단계에서 그걸 판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우세의 원고 적격은 자기가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이고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자, 이 자가 피고 적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사 적격 부분들은 이행우소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형성우소는요. 형성우소 경우는 형성우소에서 법정 지위를 일반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거기는 주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행위 취소소에서는 원고 적격은 취소 채권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피고 적격은 누구죠? 전적자 또는 수익자라고 그랬죠? 수익자, 전적자만이 피고 적격을 갖습니다. 따라 채무자는 피고 적격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형성소 경우는 이런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이런 것들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행위 취소소송에는 제도기한 정해져 있죠. 취소원 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겁니다. 물론 이 1년 이내, 5년 이내, 취소원 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는 것들은 그런 상대방의 구체적으로 항변 사유로 저지할 사유로 보는 겁니다. 이런 항변 사유 위에는 형소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원고 적격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인지 이거를 법에 규정을 해 가지고 판단시키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형소에서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사 적격이 문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행소에서의 당사 적격 부분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자였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자가 피고 적격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판례가 A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A적으로 일정한 관리의 처분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관리의 처분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법에서는 뭘로 표현하죠? 채권자, 제3자 소송 담당에서 뭘로 표현하죠? 병행행위에요? 가름행위에요? 가름행입니다. 가름행. 관리 처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우리가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가름행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권리계속 주체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름행으로 가장 중요한 판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차에서 늘 배웠던 판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이에요.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게 되면은 그때 추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자는 누구로 한정됩니까? 추심 채권자로 한정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가름형 부분들이에요.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이루어지면은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 적격은 추심 채권자만이 갖습니다. 이게 관리처분권의 이전 부분들이고 우리 등기관한 소송에서 등기 의무자 아닌 자, 그 의무자 아닌 자가 있어요. 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근저당권이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절해가지고 말소를 구할 경우에요. 우리 등기에서 여러분 많이 배웠죠? 자, 근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근저당권이 잊은 경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절해가지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요. 그럼 누구 상대로 어떤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죠? 이때는 누구 상대로? 양수인 상대로. 양수인 상대로 어떤 등기 말소? 설정등기, 주등기 말소로 가는 겁니다. 양수인 상대로 해야 된다. 당사 적격이 변동되는 겁니다. 일단 양수인 상대로 해야 돼요. 양수인 상대로. 두 번째, 말소위법 청구서를 제기하려고 한다. 말소위법 청구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등기가 설정된 등기가 있었는데 이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진 다음에 거기에 제3 취득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성기를 불법 말소시킨 다음에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시킨 경우에요. 근데 말소위법 청구서에서 피고 적격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게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소 회복 청구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말소 청구서를 제기한 경우는 그때는 A적으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한 자가 원고 적격,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등기 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말소나 회복을 구하는 그럴 때는 당사 적격 부분을 할 때 피고적격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 패턴은 이행소에서의 문제들입니다. 당사자, 즉 원고가 누구인지, 그에 대응되는 피고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이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사실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사건명을 파악하셔야 돼요. 사건명입니다. 이 사건명들은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사건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명을 적을 때는 항상 기재할 때는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사건명을 적습니다. 이게 사건명을 적는 방법들이에요. 어떤 청구의소, 대여금 반환을 걸린다.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의소, 어떤 등기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입니다. 건물을 나한테 인도해다오, 그런 청구이면은 건물 인도 청구의소. 이처럼 사건명은 어떠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사건명을 적습니다. 자, 그 사건명이 적은 다음에 자기가 그 소로서 원하는 바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적는 것,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를 먹을 것인지, 청구 취지인데, 청구 취지일 때는 먼저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청구 취지를 쓰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청구 취지를 쓸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구 취지에 따라 가지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면은 청구 취지로 판결 소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부 승소가? 청구 취지로 판결 주문이 나오는 거, 이게 전부 승소예요. 판결 주문하고 똑같아야 됩니다.